같은 사이로 설레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설레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오락관 허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탄 특집으로 꾸며오는 가족오락관을 오늘은 네. 무려 85분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 네. 여러분께서 노래로 선을 뵀는데요. 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아, 그러죠. 네, 성탄 특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태관 씨. 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현석 씨. 안녕하십니까. 이무성 씨 메리 크리스마스. 네. 김호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미 씨, 메리 크리스마스 김수희 씨, 메리 크리스마스 노사연 씨,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화란 씨. 네. 아 참 오늘 아주 분위기가 났습니다. 네. 현미 씨, 아주 네. 분위기가 났어요. 너무 너무 즐겁네요. 아, 네. 뭐 즐거운 게 뭐 있습니까? 뭐 19살 된 기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캐롤을 하니까.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미치겠어. 누군가가 눈 내리는 날 찾아올 것 같지. 나 허참 씨야. 네, 성대관 씨가 갈 거예요. 성대관 씨가 갈 거예요. 자, 성대관 씨,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렇죠. 뭐 우리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때면 꼭 선물 주는 걸로 알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꼴뚝 타고 들어오는 거 그러죠 바로 어. 먼저 해보네 꼴뚝 타고 나올까 봐서 어.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망을 쳐놔요 망을? 예. 왜냐하면 그때 좀 보려고 아~ 어? 걸리면은 네. 그래놓고 발에다 묶어놓고 자는데도 안 걸려 네. 나중에 커서 조금 크면서 네. 상당히 험하고도 막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하는 거 듣고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에, 그래도 양말 걸어놓으면은 네. 선물 무슨 선물 주시겠지 하고 눈치 보는 그런 거 그런 재미가 또 있었잖아요 어릴 때는 네 겸이 씨 하면은 저는요 떠오르는 얘기는 저희 때가 한참 그 나이가 좋을 때요 네 그 청춘 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통금 있었죠 그래갖고 크리스마스 뭐 구정 뭐 특별한 명절 설, 때 설 추석 뭐 이렇게 그 통행금지 없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네.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날이면 정신없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들뜨고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통금 없다 정말 네. 그거 진짜 네. 멋진 시간이었죠 네. 노사인 씨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명동. 명동. 명동 시절. 아. 특히 그 명동 성당이 좀 높잖아요. 네. 고지대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정말 득식을 그때 올라섰을 때 금이 간 부문이 아직도 있다더만. 성당에. 그 명동이 지금 분위기가 좀 틀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변한 건지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하고 좀 틀려요. 많이 달라졌어요. 네. 요즘 이무성 씨는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뭐 어때요?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막상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조용해요. 막상 그럼요. 그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와서 식구 이렇게 식구대로 네.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간소하게 그렇죠. 톰 앤 제리 부모 다 만나서 길에 차가 한 대가 안 다녀. 정말이에요. 네. 길에 차가 한 대 차가 한 대가 한산한가 봐. 아니 대기도 미국 갔다 왔어. 조금 갔다 왔어. 아 그렇죠. 이화란 씨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요. 글쎄 뭐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맛있는 빵 많이 주잖아요. 그 먹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만화 프로그램도 텔레비전 많이 하잖아요. 네. 특집으로. 예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김호진 씨는 뭐? 예 저도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텔레비 많이 봤던 거 그게 제 생각나고. 그게 기억나고? 예 근데 요즘 뭐 옛날에 명동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요즘 명동 같은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요. 뭐. 그 어디에 있어요? 뭐 압구정도 뭐 신촌 대학교 그렇죠. 예. 뭐 각 지역마다 네. 뭐 특색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좀 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 그것보다는
가족적인 분위기. 네. 아까 이무성 씨가 얘기했자 네. 한 것처럼 네. 그죠? 네. 네. 그날만큼 그 말 그대로 고요하고 거룩한 밤의 의미를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린 모르지 그냥 통행 금지 없으니까. 그냥 막 다른 네. 거지 그냥. 좋습니다. 어쨌든 아 분위기 나는 얘기. 네. 오늘 분위기 나는 시간 가져보면서 네. 경건한 시간도 좋겠죠? 자 가족으로 함께 하시면은 뭐 그런 것 좀 문제 없습니다. 네. 85분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기 바라면서 가족으로 오늘 어머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촛불 오늘은요, 두 팀들. 성남 초이 유치원 어머님에서 나오셨습니다. 초이 유치원 어머니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족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하나가 돼서 네. 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 달리는 그린 퀴즈. 나도 그래. 자, 달리는 그림 퀴즈. 에, 오늘은 주제가? 오늘 주제는요. 네. 사라진 것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 93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죠. 에, 사라진 것 또 네. 사라져 아쉬운, 가는 것. 네. 아쉬운 것 참 많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또 많고. 네. 네. 각 팀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요. 네. 그림을 그려주시고 네.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제한된 시간 2분 30초가 되겠고요. 점수는? 한 문제 20점 되겠습니다. 아, 괜찮은 겁니다. 저희가 자,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시고. 아, 그림을 그리시고. 대표가. 네. 자, 두 분 현미 씨, 성경아 씨, 네. 일로 오십시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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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어릴 때 하는 거 있잖아. 왜 이게 있지? 이게. 네. 네. 아, 그거다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벌써 봤어요. 가위바위보. 아, 누가 이겼습니까? 성경아 씨. 자, 매직펜 뚜껑 열고 현미 씨 들어가십시오. 준비! 이쪽에 서십시오. 네, 이쪽에 서셔서 자, 몸은 이쪽으로 드시고 네. 준비! 시작! 시간! 재시고 2분 30초 나갑니다. 시간 없어요. 사라진 것과 사라져 가는 호랑이. 것입니다. 호랑이! 아니에요. 사라진 거. 이거 그리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저쪽에서 맞추는 거야? 어, 저 얘기하세요. 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오직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아닌데. 자 하나, 둘, 달구지. 셋. 들어가시고. 현석 씨. 다음, 현석 씨. 다음 두 번. 이거. 자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예, 옆 몸을 옆으로 하셔가지고. 네. 이거 그리는 거예요. 이 매직펜이 왜 이래요? 장자. 장자. 그렇죠. 장자. 맞습니다. 아 매직펜 현석 씨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씨. 네.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네. 자 몸을 옆으로 하셔가지고. 자. 그림 솜씨를 할 수 있죠. 사라진 것, 사라져 가는 것. 네. 우리가 저 궁금. 네, 아, 맞습니다. 저, 네, 궁금. 다음. 김호진 씨. 앞으로. 근데 그리긴 그리는데. 네. 무슨 타이어처럼 그려? 어떻게? 굴러갑니다. 굴러갑니다. 구르는 것. 네. 물레봐, 물레봐. 그렇죠. 아, 아. 빨리 왔어요. 누가 왜? 송대관 씨. 송대관 씨. 뭐 하세요 거기서 가지고? 자. 빨리 하세요. 빨리. 안 돼요. 아, 얘기 빨리. 어, 지게. 지게. 물지게. 물지게. 그렇지. 네, 좋았습니다. 뭐야 지금 하기도 안 되는 게 물지게 됐어. 도대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 다 돼갑니다. 맷돌, 맷돌, 맷돌.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다음. 이무정 씨.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 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오, 잘 그리시. 절구. 절구, 그렇죠. 절구. 다음. 이거. 좀 어려울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작두. 너무 어렵네요. 어, 아, 아닙니다. 감정입니다.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고. 다음. 빨리. 자, 이쪽에 하나, 빈칸.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이거. 참비. 오, 그만.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아. 아니, 그런데.
맞추시는 걸 잘 맞춰요. 이거 저 뭐 했었죠? 장작. 네? 장작인데요. 장작. 대충 그랬는데 희미하게. 우리 네. 시청자께서 보이십니까? 네. 이런데도 장작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참피도 이거. 어떻게 알지?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도요. 물지개도. 물지개. 이거 정말 역작인데. 아니야, 그거는 송대관 아니, 씨가 네, 송대관 예. 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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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요. 지게 그래, 지게. 지는 예. 것만. 지길래. 아, 네. 그럼 안 되죠. 지금 스스로 말씀을 밝혀주셨죠. 지게 그랬어. 예. 어, 확실하게 나 그건 감점. 지는 폼을 감했어, 확실히. 했어.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걸 감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 맘들었죠. 많이 하자. 난 진실을 밝힌 것이오. 아니, 말을 그렇게 허들마이. 에, 다큐멘터리 가족으로 간. 진실을 밝힌 이상 여기선 감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7 문제 140점 드리겠습니다. 140점. 네. 아, 와, 140점을 넣고. 아, 아, 정말. 자, 그러면 이번에 여성팀. 여성팀 현미 씨. 남자팀이 너무 잘 대표. 맞추네요. 네, 어떻게요? 남자팀이 너무 잘 맞춰. 특히나 이무성 씨. 아, 그렇습니까? 어, 어떻게 네. 그 그림 보고 어떻게 맞춰요? 아, 자, 아까 근데 방망이 하나 놓쳐가지고 그게 네. 좀 아쉬웠습니다. 자, 저쪽으로 보시겠습니까? 네. 부분 이쪽으로 트시고요. 문제는 네. 같은 문제입니다. 시작 준비 시작. 30초. 보세요. 자. 아, 야, 이거 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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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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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희 씨 네 왔어요 노선희 씨.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풍선감 풍선감. 아 얘기하시면 안 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면 안 돼. 그래 잠깐 지금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헷갈렸어 이제 안 돼. 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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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는 거 노사연 씨 갑자기 누구야 이거 어 성대 아야 인력거 웃지 말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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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지게 이완 씨 이완 씨 저쪽에 네 요강 요강 빨리 현미 씨 빨리 오세요. 주부님이 어느 분이 요강이라고 했어요. 먼저 보고. 네. 어. 주부님 가만히 계세요. 저 가운데 가운데. 아 행동 한번 감점입니다. 아 얘기하시면 감점이에요. 검은 씨 검은 씨 빨리 빨리 여기. 이거 진짜 나왔네. 네, 맞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모차, 유모차. 아니야, 아니야. 유모차 하면은 1년 거. 그렇죠. 1년 거. 네, 다음 노사연 씨. 노사연 씨. 사라진 것, 사라져 가는 것. 다란 다란 다라라란 따단 따단 따단.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한번 써. 저기 합 저기 합승. 버스 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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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돼요? 차장 차장 안 오세요? 빨리빨리 차장 빨리빨리 시간 그만? 아니 이거 아직 멀었어 시간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꼭두각시 남학신 남학신 고무신 칩칩칩 그렇죠 자 현빈 씨 마지막 여기까지 완성만 하면 돼 네 자 이거 뭐야 어디 한번 보죠. 맞췄어요. 아, 거의 다 맞췄어요. 잘해, 다 맞추셨네. 네, 네. 거의. 이거 아, 이게 뭐였었죠? 아까 검정고무신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검정고무신? 이거 했다가 이거 그렸잖아요. 아, 지, 이거 이런. 어, 그 고무신 그렸죠. 이거 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보셨죠. 네. 아, 근데요. 감점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보다는 나아요. 이거보다 나 지게보다 나. 아. 이게 꽈리가 아니고 똬이었습니다. 똬이 있는 거. 아니, 똬이. 아, 네. 아니 똬이라고 했는데. 똬인데 여러분께서 꽈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아니야 급해서 그랬어. 그래서 봐달라는 거. 여성팀들 모두 일곱 문제 140점 드리겠습니다. 140! 꽈리를, 또 머리 꽈리를. 140에 140. 네. 이어서 보내드린 순서 가져와라고 하네. 벌거벗은 얼굴! 자, 가져와라고 하네. 벌거벗은 얼굴.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 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네. 일단 잘 보시고요. 충분히 기억해 두세요. 충분히 기억하시고 네. 1대1의 대결이 네. 되겠습니다. 단체전도 있습니다. 끝에 가서는 단체전. 네. 먼저 현미 씨, 네, 송대관 씨가 하겠는데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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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죠. 네. 하. 국내외 유명 얼굴들이 다 보이네요. 네. 하나, 둘, 셋. 없어졌어요. 자, 닫아주세요. 닫아주세요. 빨리 닫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대환 씨. 개인전. 이름 모르면 어떡해요. 현미 씨. 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뭐 아시는 팀에서 이기겠죠 뭐. 이름을 대야 돼요? 그럼요. 자, 이름을 대는 건지 뭐 누굴 뭐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 나왔어요. 아니, 자, 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보시죠. 첫 번째 문제. 자, 됐습니다. 저기에 들어가 있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없어진 송대관 씨, 현미 씨. 현미 씨. 정답. 이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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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하시고 정답. 정답. 이영걸. 현미 씨. 이영걸. 맞습니다. 아, 정답은 아니고. 네, 이영걸이 누굽니까? 중국 배우요. 중국 배우 어디에 나왔었죠? 영. 황희요. 네. 주정. 아. 네. 황병. 아~ 그럼 정답 네. 확인해 볼까요? 정답 확인. 네. 이영걸. 이영걸 씨. 아, 네, 그러요. 네. 그래서 점수. 현미 씨에게 30점 드립니다. 아직 하고. 네. 다음. 이제 김수희 씨하고 현석 씨입니다. 네. 일단 그림을 보시죠. 보죠. 자, 잘 봐주세요. 보셨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문제. 이 중에요. 같은 분 얼굴이 두 분 계십니다. 같은 얼굴이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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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 씨! 씨. 손지차! 맞습니다. 예. 안경 씨. 안경 씨. 아. 자, 약간 확인해 볼까요? 화면 보죠. 보시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얼굴 저 얼굴이겠습니다. 네. 네. 현석 씨에게도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점수가 어떻게 비슷비슷하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이무성 씨하고 노사연 씨입니다. 네, 네 문제. 자, 문제를 보죠. 보시죠. 문제. 전유성 정답. 잠깐, 문제 나갑니다. 네. 없어진 두 분의 얼굴이 누구일까요? 정답. 전유성 씨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전유성인데. 하나, 둘, 셋. 넘어갑니다. 이무성 씨. 손지창. 아니야. 최주봉 씨하고. 최종 씨하고 아니에요. 힌트 드릴게요. 전유성 씨. 전유성 씨는 맞습니다. 전유성 씨하고 최종이가 아니고 전유성 씨하고 힌트 뭐예요? 또 한 사람 더. 글쎄 전유성. 전유성 씨하고 또 누구? 힌트. 힌트 없어요. 개그맨이에요. 드리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래. 네. 힌트. 박윤환 씨. 야구. 김홍룡 야구장. 맞아.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정답 확인. 보죠. 네, 네, 그렇죠. 전유성 씨, 김홍룡 감독. 네. 네. 이래서 점수는 노사연 씨에게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 다음, 이번엔 김호진 씨하고 이하라 씨. 네. 두 분 문제 보시죠. 나갑니다. 봤죠? 됐습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조금 전에 보이던 화면 속에는 아주 재주가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개그맨보다 더 재밌는 가수. 정답. 네, 김원희 씨. 네. 홍서범 씨. 네, 또 한 분. 이문세 씨. 이문세 씨. 맞습니다. 네. 네. 이하라 씨가 무척 약오르는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요. 아. 네. 근데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라 네. 그랬다고요? 개그맨보다 더 재밌다고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이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죠, 정답이. 네. 정답 확인합니다. 네. 어디 보죠. 네, 저기 숨어 있네요. 홍서범 씨, 이문세 씨. 그럼요. 두 사람이 여러분께 사랑받는 사람. 네, 김호진 네. 씨에게 30점 드리겠습니다. 30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체전. 단체전이 되겠습니다. 네. 단체전. 단체전은요? 일단 한 번 더 그림을 보시죠. 자주 보입니다.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없어져라. 됐습니다. 네. 자, 보이는 화면 속에 단체전입니다. 여자분은 누구일까요? 정답! 최순실 씨! 정답입니다. 적어주세요. 잠깐. 대표분이 총괄하여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꽂아주세요. 송대관 씨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당 맞추시는데 20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우리 주부님들 뒤에서 네. 가만히 계시고 네. 우리 넣어놓은 것 좀
봐주십시오. 네. 서로가 한 사람씩 넣었어. 서로가 한 사람씩 넣었어. 맞아, 솔직히. 자, 솔직히. 자, 주세요. 솔직히 한 사람씩 넣었어, 보고. 아니야, 눈 감았어요. 자, 보정. 엄정화 씨, 네? 최진실 씨, 김미화 씨, 신혜라 씨. 저쪽에는 엄정화 씨를 몰랐던가? 저기는 엄정화 넣고 우리는 엄정화? 저기 다 넣었어요. 오른쪽에 있었어요. 엄정화 씨, 신혜라 씨, 김미화 씨, 최진실 씨.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을 확인해. 이 몇 점입니까? 저기 하이라 썼다가 20점씩 드리겠습니다. 한 분당 만점이면 80점 되겠습니다. 네. 틀린 데가 없잖아요. 아, 잠깐만요. 보시죠. 자, 보죠. 네. 네. 엄정화 있잖아요. 신혜라 씨, 엄정화 씨, 김미화 씨, 최진실 씨 모두 네. 만점 8점씩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거 현재까지 점수는 남성팀이 280이고요. 여성팀이 280. 똑같이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주부님은 네. 지금 점수 보면서 저분은 유독이 같이 놀 줄 아니하시고 네. 예, 오직 점수에만 눈매가 무서우세요. 점수에만 제대로 하는가? 얘들이. 네. 예, 좋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리는 순서는 가족 오락관이 자랑하는 순서 백조를 잡아라! 어! 네, 백초를 잡아라. 네. 에, 오늘 주제는요, 9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버리고 갈 것입니다. 93년도에 네. 우리가 싹 버리고 갈 거. 네. 네, 거기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해 주면서 이 다이너마이트 넘겨주세요. 네. 이번엔 여성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 팀. 네. 교통 질서의 의식을 우리가 갖고 아. 차 끼어들기 버리고 갑시다. 아, 네.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네요. 네. 자, 김수희 씨,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불가을 라운드 경에서 서로 네. 의식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네, 노사연 씨. 아주 안어. 저기 아이고. 무슨 뭐 결혼이 아이고. 늦다 뭐 이런 거 왜냐고 묻지 말고요. 네. 아주 편안하게 자신 있게 사는 그런 것을 삽시다. 그렇게. 아니 근데 버리고 갈 거? 버리고 갈 거. 휴지를 버려야죠. 버리고 갈 거. 아 버리고 갈 거요? 네, 93년도에 버리고 93년도에는요 이 자만심을 좀 버리겠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이현아 씨. 이현아 씨. 저는요 여성팀 이러다 혼나죠 이제 뭘 버리고 버리고 할 거는 빨리 좀 사치나 낭비하는 사치 그런 마음 빨리. 버리고요 송대가 씨 가만 있어 송대가 씨 빨리 버리고 가지요 빨리 가세요 빨리 너무 느긋하십니다 아, 지금 뭐 데이트 하시는 거 아니요 저 이거 송대가 씨한테 버릴래요 좋아 아, 좋아요 네 자 금년에는 병마를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병마 시작합니다 네, 이웃을 막 헐뜯고 이러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숙이 속으로 셈하는 거 있죠? 65. 똥방과 아,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또 조용조용 보냅시다. 자, 넘기세요. 충분한 거. 한국살 많이 먹읍시다. 빨리, 빨리 이쪽으로. 빨리 갔다 들어와. 천천히. 자만심. 교만을 버립시다. 교만했어요. 나왔어요. 교만 나왔어요. 빨리. 다시. 그러면요. 저기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아니 버리고 가. 국산품을. 나 외제품을 사는 것을 그런 마음 버리고. 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저기다 버려버리세요. 네. 네. 여성팀이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묻었죠? 네. 네. 아, 버리고 갈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네. 좋은 말씀들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성팀에서 너무 머물었어요. 남성팀에 높은 점수 올라갔습니다. 50점. 50점. 그래서 현재까지 점수 330에 280. 여성팀 이제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선탕특집으로 꾸미는 가족 오락관 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네. 즐거운 시간 하리라 믿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는 이 시간인데요 저희 가족 오락관에도 이 출연하신 분들의 가족을 한 두 분 모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이분들과 함께 또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응원단장이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소개할 거예요 여성팀에서는 노사연 씨의 언니 되시죠? 네 노사봉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정말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저 몇 살 토울로 언니이십니까? 두 살입니까? 한 살입니까? 네.
두 살? 네. 두 살입니까? 아, 참 정말 너무너무 닮았다 그러면 노사연 씨가 미인이세요. 상당히. 네. 아, 미인이니까 노사연 씨 싹 웃으시네. 좋습니다. 전 언니 두셔서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우리 저 남성 팀의 이무송 씨의 형입니다. 그렇죠. 네, 이무송 씨 형. 이름이 이무창 씨.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무송 씨하고는 몇 살 터울입니까? 두 살입니다. 두 살 터울입니까? 네. 어, 참 동생이 어릴 때는 노래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럼 형은 잘했어요? 아, 전 잘했어요. 네. 뭐 형만한 아우 없다고 정말 네. 더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남성 팀부터 먼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체 스피드 게임입니다. 전체 스피드 게임인데 네. 모두 자, 두 문제를 출제하겠는데요. 두 명씩 두 명씩 나누셔서 문제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 주실 분 소개합니다. 네, 김철민 씨, 임영희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복장이 네. 화려합니다. 남성 팀부터 먼저 하겠는데 먼저 문제가 춤에 관한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춤에 관한 문제인데요. 남성 팀, 우리 저 성대관 씨하고 현석 씨가 먼저 그리고 현미 씨, 김수희 씨, 두 번째 자. 이렇게 김호진 씨, 이무송 씨, 또 노선 씨, 이현아 씨 지그재그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무창 씨 일로시고요. 쭉 가십시오. 네. 네, 문제, 네. 문제. 네. 준비 시작. 이무창 씨. 아, 잘 춘다. 뭐야 그게 뭐? 탱고. 발레. 그래, 발레. 발레. 아, 잘했어, 잘했어. 또 발레. 그 다음에. 네. 어, 브러스. 예. 트위스트. 트위스트. 아, 저 붓! 저 이봐요 저 탈춤! 탈춤! 타잔! 인디아춤! 통과! 차차차! 만보! 통과! 통과! 그래, 싱그러 아니 자, 그냥 막 쏘는 데 뭘 그래, 쳐봐 막춤. 아, 그만. 네. 막춤까지. 뭔데? 아니 근데 홍성범 씨의 네. 막춤이었는데 네. 거참이 제가 막추는 건데 뭐 그냥 저희 애들이 막춤이 막춤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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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춤이 된 게 그 친구 춤추는 거는요 네. 형식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예. 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일곱 문제 140점 드리겠습니다. 140점. 일단 들어가고. 자, 일로 오십시오. 다음. 노사봉 씨 잘하세요. 네. 준비. 준비. 시. 행동으로요. 짝. 네. 말씀하지 마시고. 야. 지르박. 지르박. 깡깡깡깡깡깡. 아, 두 번만. 아, 김수희 씨와 왈츠. 왈츠. 통과. 예? 통과. 힙합 좀. 힙합 좀. 말로 했어. 아, 아니야. 저,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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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스페인. 이거. 프랑스 탭 댄스, 탭 댄스, 스텝 댄스. 탭 댄스. 아, 트위스트. 아, 디스코, 디스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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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에어로빅. 아니, 람보. 아, 림버. 너, 림버리. 아, 노사봉이 우와, 우와, 우와. 차차차차차차. 릴리리, 릴리리. 가령. 할부리. 가운데로 하십시오, 가운데로. 제 급하니까 너 사봉해. 네. 아니, 아니 우아도 좋고 그런데 그 저 이 맨디의 그 탭 댄스, 네. 탭 댄스 그, 예, 네. 좋았어요. 탭 댄스도 그치. 좋았고, 잘해요. 강강도 좋았고, 한강이지. 아주 그냥 부인은 지루박에, 지루박에 대가신 것 같아요. 근데 몇 발짝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박 나오네요. 아니 왜냐면 손을 제가 이랬거든. 아 이게 이게 지루박 돌리는 거. 요거 돌리는 거. 집안 내력이. 텔레파시. 텔레파시. 모두 여섯 문제 110점 드리겠습니다. 110점. 20점. 120점. 여섯 문제. 아까는 남성 TV. 140점. 어머. 한 문제 앞서.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속담입니다. 속담. 네. 이번에도 말하면 안 됩니까? 네. 이번엔 여성 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서시고. 네, 무조건 행동입니다. 준비. 노사연 씨하고 이화란 씨가 합니다. 이번에는 네. 현미 씨하고 김수희 씨는 가만히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오시면 됩니다.
오므랑 개구리. 어. 어. 바늘 도둑. 어, 저 쥐보고 놀라서 쳐. 맞아. 아, 잘 고쳐 맸다. 어. 아유 시끄러. 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아, 좋았어. 과가 속자 먹어 산다. 난 양반이다. 누워서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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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땅지 타협치기. 숨쉬어, 숨쉬어. 저 송의 경액이 또 약간 것, 오늘도 약간 것. 아닙니다. 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서 가지. 아, 이쪽으로 차요, 이쪽으로. 아. 그래 그래 다 했어요. 야 참. 야 누워서 침뱉기 왕이었어. 네, 어, 고 그거 다시 한 번만 해요. 네, 명작을 감상하시는 시간. 네. 명작을 감상하시기로. 고 한 번만. 영화 제목. 네, 거장 허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누워서 침뱉기. 네. 한 장면만. 추억의 장면. 잠깐. 그거는 침이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네, 예술입니다. 예술에 나오는 침이 침이 아니고 이슬로 표현해 주세요. 네, 여성팀 모두 일곱 문제 140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이무창 씨. 네, 이무창 씨. 네. 네, 이무창 씨. 네, 앞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무송 씨가 막내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요? 예, 그다음에 제가 첫째. 첫째고 그다음에 여동생 막 저기 막내. 그럼 남동생 이름은 무대? 여서 여서 제 막내요. 네. 무진. 무진. 예. 그럼 무대는 없어요? 제가 무대죠. 자, 준비. 시작. 허파의 바람. 아, 가만히 가세요. 허파의 바람. 바람 맞다. 바람. 바람. 꼬리가 길면 잡힌다. 잡힌다가 아니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아, 달면 먹고 쓰면 된다. 틀렸어, 틀렸어. 말이 다 달면 먹는데. 지뢰도 발로 끊다. 지뢰도 발로 끊거린다.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오. 티끌모아 태산. 어? 야,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티끌모아 태산까지요. 네, 오늘 남성팀 모두 여섯 문제 120점 드리겠습니다. 120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노사봉 씨하고 이무창 씨도 네. 에, 한 팀에 소속돼서 네. 소속감을 갖고 이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성탄 특집 가정 오락관 이어지는 순서는 중간 점수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네. 몇 대 몇? 남성팀 590에 여성팀 540점. 540. 가정 오락관 이어지는 순서는 성탄 노래방. 성탄 노래방 아, 네.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네. 저희가 재미있는 영화 장면 속에 노래 제목을 순서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숨은 노래 찾기. 네, 근데요 노래 제목 한 글자를 꼭 두 번씩 집어넣습니다. 잘 보시고 제목을 맞춰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제목을 맞추시면 30점 드리겠고요. 노래를 잘 불러주시면 보너스로 20점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노래를 잘 못 불러주시면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자 에, 이때는 주부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네, 자 첫 번째 문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 보세요.
시작.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잠긴 듯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는. 점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아, 성재가 씨가 금방 맞춰주시네. 야, 몇 점 안 나갔는데. 걸어까지 나왔잖아요. 하늘 올라가 비행기 올라가니까. 아, 비행기 올라가는 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저는 땅크로스 저 걸어서 하늘까지가 연결이 많이 됐었어요, 이거 프로나. 아, 그렇습니까? 네. 여성팀 괜찮아요. 한 문제 더 준비돼 있습니다. 맞았는데 뭐.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잘 보십시오. 나오죠? 아니 그런데 야, 노사봉 씨 정말 잘 나오셨군요. 왜요? 오늘. 네? 전부 다 노래 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는데 네. 혼자서 짜라자짜짜짜짜. 지휘까지 하시면서요. 야. 이번에는 물건 보고 연상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내놓는 물건을 잘 보시고 그 노래에 맞는 노래. 네. 그 노래를 계속 이어갑니다. 만약에 못 이어가는 팀이 지게 됩니다. 네. 주제. 첫 번째 물건. 안경이 나왔군요. 안경. 안경? 안경에 관한 노래. 100m 그녀를 보기 100m잖아. 안경이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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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그렇죠. 시작.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그만. 자, 남성 팀. 아니 다른 노래죠.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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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노래. 빙글빙글 돌아가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자, 따로 있나? 여성팀 빙글빙글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회전 의자. 그만. 다음. 하나, 둘, 셋. 여성팀. 여성팀에게 또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가져가고 다음 두 번째 산타 네. 할아버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고리 걸음 말. 저 아니 저고리 시작. 여성팀. 저고리 걸음 말아지고서. 그만. 잠깐. 저고리가 둘, 셋! 여성팀에게 점수! 역시 50점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근데 제목이 저고리 맞아요? 네? 낭낭 18살은 아니잖아요. 낭낭 18살. 자, 다음! 함께 정답 맞죠? 다 함께 차차차! 남성팀! 차차차! 차차차! 여자! 정답! 대머리 총각! 네! 남성팀! 맞습니다! 네! 노래 시작! 총각. 그만하시고 시작.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네. 좋았어요. 다음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아 좋았어요. 여성팀 긴 머리 이제 긴 머리 자 빗소리 흘리는 바람 아래 노래 나온 그만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쳤다 말을 전해주던 그 소녀. 그렇죠. 시작. 여성팀 뭐야? 다음 팀. 서른도 씨의 머리잖아. 남성팀. 남성팀에게 50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성팀이 점수 들어갑니다.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아,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가 10년 동안에 네. 매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특집을 가졌었거든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특집을 기념하는 뜻에서 오늘 10년 전 VTR을 준비했습니다. 85년도에 크리스마스 가족을 아까 네. 어떻게 보냈나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죠. 보시죠. 네. 네. 첫 번째 문제 펼쳐주세요. 스톱! 스톱! 고영수 씨? 모르겠는데요. 아, 자 여자 스톱! 스톱! 네, 노래로 하시는 거예요. 노래로 창밖에 창밖에 하자.
하지 마시고 노래로 하세요. 노래로. 누가 아, 아닌가? 땡, 네, 땡 울렸습니다. 땡 울렸습니다. 다음 전영필 씨.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네,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습 문제였습니다. 아. 스톱! 스톱! 김현득 씨. 나는 갯바위. 네, 맞습니다. 갯바위. 자, 다음 보세요. 23, 2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23일은 못생겼다. 언제고 24일은 또 언제고. 네, 조용필 씨. 나 아니에요? 아, 스톱. 아니, 그죠? 빨리 하세요. 나. 스톱.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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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울고. 아, 스톱.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보세요. 네. 풍선. 풍선. 그러면은 송금기 부채. 네, 고영수 씨. 고영수 씨. 이름 표죠? 빨리 하세요.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네, 맞습니다.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자, 하나 둘 넷. 환상의 섬. 노래로 노래로. 환상의 섬.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전부 다 같이 나와가지고. 네. 네, 같이 즐겁게 네, 시간을 보냈었는데. 네. 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새롭네요. 네? 너무너무 그때 더 복스러워요, 사람이. 복스럽다는 표현이 좋은 겁니까? 가로 열고 얘기하자면 자, 그러면은 84년도 네. 에, 저희가 또 준비한 VTR. 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네. 보죠. 오유경 씨. 제가 드릴게요. 스톱 하시면서 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왜 수염이 하얀색일까요? 스톱. 네, 스톱. 지민이 박사님. 내가 저 염색을 하라 그랬어요. 저기. 아시겠습니까, 누구니? 저기 조화될 수 있도록 누나하고 같이. 틀렸습니다. 스톱. 틀렸습니다. 스톱. 정답은. 스톱. 다시 임미수 박사님. 저 겨울이니까요. 네. 이 수염이 얼어서 하얗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눈이면. 거기서. 미스 코리아. 머리칼이 하얘니까. 앞뒤를 맞추느라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저 유머 퀴즈 말 말로 가야 됩니다. 정답은 말입니다. 추위 타지 말라고 어릴 때 보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왜 해마다 빨간 옷을 입고 다닐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왜 해마다 빨간 옷을 입고 유머 퀴즈거든요. 네. 김성호 박사님. 넌세스. 온 세상이 하얗으니까 눈에 잘 띄라고 빨간 옷을 입고. 아닙니다. 윤치호 박사님. 네. 우리가 단팥죽 먹는 이유 아십니까? 왜요? 윤치호 씨. 빨간 옷은 악귀를 내쫓는다는 게 있어요. 아~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벌써 정이 울렸어요. 머리들은 다 길러요.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네, 산타크로스는 왜 선물을 양말에 넣을까요? 산타크로스는 왜 선물을 양말에 넣을까요? 네, 네, 윤초 박사님.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루돌프 사슴 코의 코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왜 빨간색인가요? 84년도에 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가족과는 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저 사슴까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 때문에 아닙니다. 네, 최민희 박사님.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요.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네. 다음 문제. 제아의 종은 33번 칩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탄일종은 몇 번 칠까요? 몇 번 칠까요? 네, 최민희 박사님. 25번. 아, 아닙니다. 땡땡 네. 3번입니다. 땡땡땡 아닌데. 아닙니다. 스톱. 정답. 네. 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책이 마음대로예요. 뭐 몇 번 치는 거 아니에요? 고영수 박사님 3번이요? 단일종이 방금 저 천재이세요. 지금 저 방식이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강산물이 생기기 마련. 저 당시 50, 60대 주부님들이었으니까 눈이 내려 녹으면 무슨 물? 70. 눈물? 아닙니다. 아닌데요? 다음. 자, 눈탕물. 눈탕물. 네, 눈탕물. 그걸 좀 다르게. 눈설. 네, 고영수 박사님. 눈 녹음물. 눈도. 눈탕물에서 우리 윤치호 박사님. 한문하고 연. 설탕물. 거? 설탕물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 네. 너무 새로워요. 네? 새로워요. 아니 근데 저 녹화할 하기 전에 네. 뭘 그렇게 잔뜩 먹었는지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요. 네. 아, 상당히 수준 높았네요. 아, 그 당시만 네. 해도. 네. 그럼 무슨 흙탕물에서 놀고 근데 왜 빨간 옷 입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아, 그 알고 싶어요? 네. 네,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은 문제를 드려서 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머 퀴즈 아 이제 그걸 지금 문제가 문제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네.
이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네? 팀은 정답 하시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머 퀴즈. 네. 넌센스. 넌센스. 아 우리 네. 주문이 누나한테 자꾸 성대관 씨 네. 돌아보시면서 응원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잘 보십니다. 꼭 재핑 앞에 있는. 문제 드립니다. 산타클로스가 왜 빨간 옷을 입었냐고 물으셨죠? 예. 네. 산타클로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성대관 씨, 남성 팀, 산타클로스가 뚱뚱한 이유. 정답입니다. 네. 김호진 씨. 1년에 한 번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이야. 성대관 씨에게 문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니 왜 꼭 나한테 찍어갖고 여기 많았네 아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빨간 거 보따리 메고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신발 신고 극장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 왜? 하나? 왜 못 들어가냐고? 네, 둘 표가 없은 게 맞았어요 뒤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건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내가 도왔어요 몇 점이요 그건? 이건 점수 없어요. 20점. 어, 이게 점수 없어요. 요거는 점수 없고 김호진 씨 맞추신 20점 드리겠습니다. 20점. 네, 20점. 이제 한 문제만 더. 한 문제만 더 정답 준비하시고. 빨리 가요. 내가 더 불안. 이거 하지. 빨리 하세요. 야 참. 밤에 먹는 것은 밤참. 네. 밤 사이에 먹는 것은 새참. 그럼 밥 사이에 먹는 것이 새참. 그러면요. 소개할 때 먹는 것은 정답 허참 정답, 허참, 정답. 허참 정답 허참 그거 하시려고 그랬죠 요거는 예비 문제고 참 호박을 여덟 글자로 늘리면 뭘까 유머 퀴즈 네 명세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10년 후에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 호박을 여덟 글자로 늘리면 뭘까 여덟 글자 호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이건 알고 그냥 가십시오. 네. 호박을 여덟 글자로 늘리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 지금 호박입니까? 어머나, 이거 너무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가족들의 순서. 열렬한 모자이크. 열렬한 모자이크 네. 도움 주실 분 소개합니다. 네, 안숙경 씨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커다란 문자판에는요 한 글 문장에 모음과 자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맞추시면 선택권이 계속 주어지고요. 못 맞추시면 선택권이 넘어갑니다. 네. 한 글자 맞추시는데 10점 드리겠고요. 문장 전체를 맞춰주시면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크리스마스라 특집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네. 뭔데요? 넘겨주세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하나. 네. 자, 현재 이기훈 팀이 남성 팀이 여성 팀 717회씩 동점이네요. 네. 동점이면은 남성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송대관 씨 모음 자음부터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네. 송대관 씨 모음 자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음. 모음이요. 모음의 모. 아야 어여 어요 우유. 아야 어요. 아야부터 시작하죠. 네, 아부터 시작합니다. 아. 있습니다. 아 있군요. 아 하나 아가 두 개가 있군요. 오 세 개가 나왔군요. 네. 다음 현석 씨. 아 네 개가 나왔군요.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저렇기 때문에요. 네. 현석 씨. 저요. 선택. 저는 모음에 이 모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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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모음에 여 네. 모음에 여 없군요. 안타깝습니다. 현미 씨. 자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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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자음의 기억. 기억. 있습니다. 기억. 있군요. 자음의 기억. 기억 몇 개 있어요? 기억 몇 개. 하나 있군요. 답 김수희 씨. 모음 해도 되죠? 네. 저희도. 이. 모음의 이. 이. 아 있군요. 모음의 이. 있습니다. 하나. 이장. 자, 둘. 답 노사연 씨. 모음의 어요. 모음의 어. 없군요. 남성팀에게. 이문석 씨. 자음에 이응. 자음에 이응. 이응. 있군요. 자음에 이응. 자음에 이응. 하나 있군요. 김호진 씨. 모음 자음. 모음에. 모음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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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없군요. 답 이하란 씨. 자음에 시옷.
네? 쉬어. 자음이 쉿. 있군요. 자음이 쉿. 아. 자, 다음 노사봉 씨. 모음의 야. 모음의 야 또 있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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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잠깐 계세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 현미 씨. 네. 아, 잠깐 계세요. 현미 씨, 모음 자음 선택하십시오. 자음에 니은. 자음에 니은. 자음에 니은. 있습니다. 자음에 니은. 있죠. 정답 아시겠습니까? 야, 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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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성. 잠깐, 니은 계속 나옵니다. 잠깐만. 야, 니은이 계속 나옵니다. 신나는 맞죠? 신나는. 니은 맞죠? 정답. 정답.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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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아니 방학. 하나 둘 셋 넘어가고 있다. 자 맞습니다. 잠깐 계세요. 김수희 씨 방학이다. 아니 잠깐 계세요. 김수희 씨 한 번 더 할 잠깐 계세요. 김수희 씨 한 번 더 할 기회. 예?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요. 요. 모음의 요. 요. 없어. 요군요. 자 예를 들면 이무창 씨에게. 자음의 티끝. 이무창 씨. 자음의 티끝. 자음의 티끝. 자음의 티끝. 오케이. 자음의 티끝. 신나는 방학이다. 잠깐 계세요. 자음의 티끝. 정답. 남성팀 정답을. 정답. 정답. 신나는 방학이다. 신나는 방학이다. 정확하게요. 아유 신나는 정답 확인. 야 신나는 방학이다.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남성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 여성 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 몰라요 안 해. 아. 다 맞췄는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현민 씨 선택하십시오. 네. 몸의 자. 몸의 오. 몸의 오. 오. 아 그냥 성대가 씨. 너무 없어. 저거는 미움. 자음의 미움. 자음의 미움. 자음의 미움. 자음의 미움. 자음에 이형이니까 미음이 미음 미음 아 없고 김수희 씨 자음에 니은 니은 자음에 니은 있군요. 자음에 니은 두 개 둘 세 개 와 노사연 씨 몸에 아 몸 아 있습니다. 아까 몸 아 하나 있군요. 이화란 씨 자음에 지읒 자음에 지읒 없군요. 다음 현석 씨. 네. 모음에 모음에 여. 모음에 여. 없다. 여 없군요. 다음 현미 씨. 아니죠. 사봉원님. 저 노사봉 씨. 모음에 으. 모음에 으. 예. 모음에 으 없군요. 아 있군요. 있군요. 모음에 으 하나 있군요. 현미 씨. 자음에 이응 할까? 이응. 아 있군요. 자음에 이응. 하나. 두 개다. 둘, 넷, 김수희 씨. 자음에 리을 할게요. 보여주셨으니까. 아, 자음에 리을. 수고하시는. 자음에 리을. 자음에 리을. 리을. 자음에 리을. 자음에 리을. 네, 리을. 그렇죠. 네, 다음 노사인 씨. 자음에 쉬옷. 있습니다. 자음에 쉬옷. 다음 이화란 씨. 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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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성 팀이 거의 지금 완벽하게 맞춰가고 네. 있습니다. 우 다음 노사봉 씨. 모음에 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하고 어하고 계속 다 있습니다. 노사봉 씨. 자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죠? 그렇죠. 다음 이번엔 현미 씨 다시 기회. 모음. 뭐 할까? 모음 자음. 모음에. 모음에. 비읍. 비읍. 자음에 비읍. 자음에 비읍 할까? 아 자음에 비읍 있군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음에 아 네 복자음 빨린 쌍비음 다음 김수희 씨 잠깐 얘기하지 마시고 모음에 모음에 와 우리도 아 잠깐 계속 좀 맞추고 하고 있어요. 우리 틀려야 되는데 네 모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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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있군요. 자 찬스는 여성 팀에 있습니다. 정답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리 와봐. 자 네 상의하십니다. 아 노사인 씨 원 아, 정답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가만있어. 말씀하지 마시고 노사인 씨 한 번 더 하나 더 선택 노사인 씨 수 시옷 해볼게 자음에 시옷 아 자 자스 잠깐 자스 아니 하나 선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자음에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하시고 선택 자음에 디귿 디귿 있군요. 정답 아 잠깐 정답 말씀하십시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다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박용진에게 50점 추가 점수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어디 먼저 우리 확인. 원숭이 영동이는 빨개. 네. 네. 하시고 지난 주에처럼 이렇게 하세요. 성대관 하면 흥. 성대관 이렇게 흥 하는 거예요. 네. 성대관 시작. 성대관 흥. 경성 흥. 의무성 흥. 김호진 흥. 이무창 흥. 근데 노사봉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점수 계산하세요. 아 너무 놓쳐서 야구로죠. 아 야구로입니까? 네. 아, 처음 맞잖아. 답을 알고 있었는데. 네. 중간 점수 확인합니다. 네. 남성 팀 850. 여성 팀 860점. 10점 차.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가정오락관이 자랑하는 순서 스피드 게임. 야, 어, 어, 어. 스피드 게임. 네. 네. 자,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에... 대표 선택 있겠습니다. 대표 선택 있겠습니다. 네. 여성팀 대표 누굽니까? 설명 내가 하라고? 오케이. 현미 씨. 현미 씨. 네. 남성팀이요. 남성팀. 막내. 그, 아, 현석 씨. 현석 씨. 현석 씨. 네. 아. 문제는 모두 8문제. 한 문제당 두. 10점씩 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인사하시고. 아, 예. 자, 됐습니다. 같은 현식끼리 잘해봅시다. 네. 아, 허씨는 어디 갔나니? 전씨는요? 전씨는. 자, 에, 현재 이규윤 팀이 여성팀입니다. 네. 10점 앞섰다고 자만하진 않으시겠죠? 네. 네. 자, 여성팀 현민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이기고 있으니까. 문제 선택은 에, 여성팀 김수희씨가 하겠습니다. 저기 번호 1번부터 8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9번은 없습니다. 네. 1번부터 8번 사이에 번호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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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에 관한 네, 두 분 자리 바꿔주시고요. 방학에 네.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네. 준비 잘 보시고. 준비 시 어 방학 때 애들이 뭐 해야 되는 거? 방학 계획서. 아니지. 숙제. 그렇지. 그다음에 매일매일 쓰는 거. 일기. 어.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는 거. 늦잠 꾸러기. 아니 두자. 잠 꾸러기. 아니 두자. 늦잠. 어. 그다음에 매일매일 자기 그 생활하는 거 쓰는 거. 계획. 어. 가계부. 다섯자. 생활 뭐야? 생활. 또. 생활 기록. 어 계획표. 어 맞아 계획. 맞아. 오케이. 그다음에 어 돈 벌려고 학생들이 가서 일하는 거. 아르바이트. 어.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보는 것 정보야. 자리 TV. 어. 네. 아. 와. 정말 말씀 빠르시네. 네. 야. 어디 뭐 진짜 아, 특강 받고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답 쉽게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준비하십시다. 우리 송대관 씨. 송대관 씨가 아까 포기해 버리잖아, 이쪽. 몇 번 선택하시겠어요? 생살 걸고 오신다. 아. 2번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학교 앞. 두 분 자리 바꿔주시고요. 학교 앞에 가는 문제입니다. 네. 네. 잘 보시고. 준비. 학교 앞. 시작. 학교 앞에 저 이거 문방구 말고 책방. 어, 오케이. 그다음에 그거가 들어가지 않은 빵. 옛날에 그런 말 했지. 붕어빵.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애들 가서 막 코인 놓고 막 장난하는 무슨 룸? 무슨 게임 룸? 그걸 한국말로 오락실 거스트 앞에 두자 또 오락실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국에 보면 큰 저 큰 글씨로다가 게시판에다 붙이는 세 글자 대자보였습니다. 아 그런데 참 성대가 씨 뒤에 우리 주부님들께서 열성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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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 저 됐어요. 네. 아,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란 씨, 이하란 씨. 4번이요. 4번. 4번. 연인들. 연인들입니다. 아. 시작. 이렇게 끼고 하는 거. 팔짱. 응. 어, 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는 거. 겨울에. 군밤, 응. 군밤이요. 그다음에 전화. 어. 어,
빨간 꽃을 바칩니다. 장미? 아니 장미꽃? 응. 그다음에 어디가 벤치 앉아? 공원에 가. 예. 그다음에 요새 노래 잘하는 애들 네 글자 있지? 뭐 희생을 할 거야. 요새 왜 새로 나온 그 공일업이 공일업이. 그다음에 뭐가 쏟아져? 깨깨깨깨깨. 깨깨깨깨. 네, 좋습니다. 네. 자, 김어진 씨 믿습니다. 네. 네. 선택해 주세요. 몇 번? 5번이요. 5번. 남자들은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그렇죠? 자,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준비. 현석 씨 지금 이마에 드디어 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시. 땀 닦으시고 말. 착.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지? 육대.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대머리. 오케이. 그 다음에 남자들이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싫어해. 세 글자. 불고기. 그걸 뭐 뭘로? 보신탕.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냄새나는 거 뭐라? 발냄새. 오케이. 그 다음에 막 그냥 풍을 떠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허풍. 오케이. 그 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뭐가? 무정.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이보이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 바람둥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수염. 오케이. 넘어가 다음에 이거 치는 게 뭐야? 당구. 잘한다. 이거 뭐야? 넥타이. 오케이. 맞죠? 맞죠? 한국말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네. 플레이보이를 하래 이쪽에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건요, 아니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플레이보이 우리 말로 그걸 갖췄으면 넘어가야죠. 네. 네. 법대로 우리, 하면 넘어가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법이 원래 법칙이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 자, 네, 잘하셨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허참 마음대로 한단다.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류사봉 씨. 선택해 주세요. 노사봉 씨. 자리 바꿔 주시고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몇 번? 1번이요. 1번. 주부 공간입니다. 주부 네. 공간. 자신 있습니다. 주부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업이 주부시죠? 네네. 네. 준비. 시작. 너 맨 나가서 하는 에어로비. 그다음에 뭐 장보러 뭐 가져가? 시장 바구니. 아, 네 글자. 바구니, 장바구니. 그다음 무슨 너 매일 그 돈 모여서 가스라고 하는 거. 개 모임. 그다음에 밥하려면 어디로 들어가? 주방. 아니, 그 옛날 옛날 말. 부엌. 그다음에 장보러 어디로 가? 저 시장으로. 그다음에 제일 너희 자는 방이 무슨 방이야? 안방. 그다음에 요리 배우러 어디가? 요리 학원. 그다음에 노래하러 어디가? 노래방. 노래실. 노래실. 어떻게 노래방을 노래 교실로 저 맞다고 하면 안 됩니까? 아, 그 노래방하고 그래요. 잠깐 애모 잠깐만. 저기 그 저 참작하세요. 네. 아, 안 된대. 예? 저 우리 집 시청자 전화 왔는데 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다음. 법대로요. 8번. 이무창 씨. 8번. 8번.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네. 우리 우리 동네. 지금 어디 사신다고요? 아, 지금 원당이요. 원당. 준비. 시. 아, 웬 땀을 그렇게 흘려요? 긴장되시나 봐요. 아, 시. 착. 네.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동네 마을 버스. 오케이. 그다음에 동네 조그만 가게. 구멍 가게. 그다음에 이거 뭐야? 공중전화. 아니 그거 말고 전화고. 오케이. 그다음에 저 쓰레기 같은 거 누가 가져가지? 청소미원. 청소차. 청소차. 아! 그다음에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뭐 하러 가? 원당 사기. 이사. 오케이.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저녁에 옆집 놀러 가는 거. 마실. 오케이. 그다음에 간단하게 저 마차 같은 데서 먹는 걸. 포장 마차.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이는데 반장해. 아니 마을 회관. 네. 아 정말. 아니 오늘은 성탄 특집이라 네. 이게 화기애애 가족적인 분이서 화목해야 되는데 무서워요. 이 시간 무슨 무서워. 우리 막내가 참 컨닝 잘하시네. 컨닝 빼빨. 컨닝 내냐 컨닝 내. 근데 앞에서 참작하고 계십니다. 그냥 일어나면 서포장 맞죠? 아니요 허철씨.
지금 본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 자꾸 아, 말씀하세요. 아, 예. 잘 맞췄어요, 네. 저. 우리가 이쪽 살 때는요, 여기서 들려주는 답이 안 들려요. 아, 아, 네? 듣는 거 봤어요. 아, 하나도 못 듣고 세 개밖에 못 맞췄잖아. 잘하셨어요. 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연석 씨, 연석 씨. 이래서 가족 오락관 열심으로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감사의 네.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종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최종 점수 현재 남성팀이 850이고 여성팀이 860점. 60인데 10점을 앞섰는데요. 네. 이게 오늘은 85분간 특집으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네. 1000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점수는 1000점부터 나오는 걸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0단위가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1000 몇백이 되겠죠. 자 1000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네. 가지고 올까. 잠깐. 그렇지 않고 제가 떨어져 있었어요.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네. 아 이거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음악만 나오면 박수 쳐요 네. 지금. 음악만 나오면 박수 쳐요. 네. 하기야 이 프로 끝나고 집에 가면 전부 다들 정답! 정답! 네. 이러시더라고. 정답! 네 남편께서 여보 오늘 전국장이지? 정답! 이러면서 밥 차린다. 아주 그럴까? 최종 점수 성탄 특집 85분간 네. 최종 점수 몇 대? 몇! 1080에 1070점! 남성팀 몇 점! 축하드립니다. 몇 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자 이래서 승리한 팀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승리하신 남성 팀에게는요. 네. 남성 토탈 패션 시티 보이스트리는 고급 브이테란드씩 또 열심히 풀어준 여성 팀에게는 니트 패션 까르트 니트 스트리는 고급 우리 한 벌씩 또 참가해주신 어머님께는 아가벨레 스트리는 불고기 판 한 대씩 또 시청자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창의 탑폰 무선 전화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수고해주신 두 응원 단장님께는요 하나벽지 스트리는 LD 플레이어를 드리겠습니다. 오, 노사봉 씨, 이무창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문제의 정답은요. 네, 겨울철 스웨터가 줄어들었을 때 어디에다 담가두면 원 상태로 될까 하는데요. 정답은 1번 암모니아수였습니다. 미지근한 물 4리터 속에요 암모니아수 반업 정도 넣고 잘 섞어서 헹구시면 된답니다. 그렇다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예. 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늘어나는 거죠. 아 줄여든 세타가. 네 신기하죠. 아 그래서 암모니아수 잊지 마시고 생활의 네. 지혜입니다. 냄새는 네. 좀 나겠지만. 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옷에 초콜릿을 묻혔을 때 무엇으로 닦는 것이 좋을까요? 입니다.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알코올, 2번 벤졸, 벤졸? 3번 식초. 식초. 4번 뭘 것 같아요? 4번 혀로 닦는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 1, 2, 3번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네.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606 서울시 영등포구 여대우체국 43661호 가족락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신 성남 초이유치원 초이유치원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가족락관 시청자 여러분 듣기운 밤 앞으로 또 계속해서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연말 특집 연말 특집으로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세요. 자. (목소리)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장주성씨 경기도 부천시 중동 신도시의 정정근씨 경남 창원시 명소동의 김혜경씨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이영미씨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의 김미선씨 전북 전주시 삼천동의 김계영씨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진병태씨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임현숙씨 기상 8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